새해를 위한 맞춤 활동 매직콘 성 만들기입니다. 엄마랑 어떤 성을 만들까 이야기하면서 엄마랑 힘을 합쳐서 멋진 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시작해보자. 엄마와 함께 성을 쌓아보는 시간. 과연 채희는 어떤 성을 만들까요? 어머니도 같이. 네. 우리 어떤 성을 만들까? 엄마는 이렇게 해볼래. 채희도 두 개 집어서 이렇게 채희는 어떻게 만들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인데요. 채희 어떤 집 만들 거야? 큰 집. 큰 집? 채희는 길고 높은 성을 만들고 싶지. 그럼 엄마는 어떤 성을 만들고 싶은지 채희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 엄마는 어떤 성을 만들고 싶어? 엄마는 작은 성을 만들고 싶어. 네, 큰 성. 채희는 큰 성. 이 활동은 매직콘에 물을 묻혀 엄마와 함께 성을 만드는 놀이인데요. 아이와 엄마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정서교류에 큰 도움을 준답니다. 잘 서야 될 텐데. 같이 엄마랑 한번 쓰러지지 않게 해보자. 다리를 이렇게 붙이자. 알았지? 엄마와 함께 성 안팎을 예쁘게 꾸미고 쓰러지지 않게 지지대도 만들어보는데요. 합동하여 만드니 더욱 특별한 성이 될 것 같죠? 채희와 엄마의 멋진 성 완성. 같이 소통하면서 상호작용을 촉진해주고 정서적인 이완과 그 다음에 엄마와 어떤 정서교류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다음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색빨대 우산놀이입니다. 빨대를 잘라서 빨대비를 만들 거예요. 단순히 빨대를 가위로 자르는 것일 뿐인데 채희는 신이 난 표정입니다. 작은 비, 작은 비는 멀리 날아간다. 채희한테 줄게. 와, 자 엄마랑 채희랑 비를 피해 주는 거예요. 비 잘 막아줘야 돼. 엄마 꼭 안아주세요. 엄마랑 채희랑 꼭 안아주세요. 같이 잘 피해야 돼. 채희와 엄마가 만든 빨대비를 우산을 쓰고 맞아보는 건데요.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잘 맞으세요. 비가 안 오나 봐. 와, 우리 비를 잘 막아냈다. 우리 채희랑 엄마랑 비를 너무 잘 막았어. 채희도 엄마도 대만족. 두 번째 솔루션도 성공입니다.